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이라는 것은 의미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는 게 의미고 뭐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랑입니다. 아, 진선미예요. 그것에서 아무런 진실도 내가 느낄 수 없고 어떤 감사도 느낄 수 없고 어떤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감사도 없고 진실성을 느낄 수도 없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없는 삶을 살 때는 내 삶이 없는 삶이다. 그 의미가 없는 삶은 결국 사랑이 없는 삶이요. 그것이 거기에는 어떤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 야, 나는 계속 늙어만 가는구나, 죽어만 가는구나, 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사실 저는 옛날에 강원도 양양이라고 할 때 그 양양이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 그게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어. 그리고 어디 붙어 있는지 알고 싶지도, 그저 양양이라는 데가 있겠지 뭐. 그러다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청주, 그럼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남도예요, 북도예요? 청주, 예, 전 그것도 몰랐어. 충청남도인지 충청북도인지. 청주에 딱 한번 가보긴 가봤구나. 근데 예, 충주 그러면 뭐예요? 아, 그 충주 호수가 참 아름답잖아. 그 거기 한두번 호수 호텔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그랬을 때 제가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충주 그러면 그 호수도 생각나고 참 좋은 곳이다. 청주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청주 그러면 내 유전자가 꼼짝도 안 해. 충주 그러면 뭐예요? 아, 유전자 좀 켜줘. 그 옛날에 그런 곳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양양 그러면 무조건 좋아요. 왜? 그곳에 사랑하는 내 아내의 뭐예요? 친정이 있는 곳이야. 아, 아시겠죠? 그때부터는 양양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양양 소리만 들어도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다시 얘기하면 무의미증이라고 막. 그래서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삶이 의미, 삶 속에서 의미를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느낄 수 없게 된 이유는 아무런 진실성, 그 다음에 그 감사,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한심하고 더럽고 안 이뻤고 속았고 이제 이런 것이 가득할 때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가 다 미워하는 사이가 돼버리고 그렇죠. 보면 증오와 분노가 넘쳤던 그런 삶.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본질은 사실상 뭐 의미가 없는 것, 곧 뭐가 없는 것, 내 삶 속에 사랑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되면 의미가 없을까? 예?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 우리가 무의미증을 느끼면 내가 존재하거나 말거나 아무런 뭐예요? 느끼게 되고 그 결과로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죽어도 뭐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아무런 뭐예요? 아무런 다른 점을 느낄 수 없다. 그게 이제 그 무의미증으로 발생된 그 기본적인 증세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즉 무조건적 사랑이 나오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들의 유전자에게 생기를 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입니다. 만들어야 돼요. 뭐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특히 이 지구를, 그리고 지구상의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사랑을 줄, 그러니까 사랑인데 사랑을 줄 대상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물론 받을 때도 내 존재가 의미가 있지만은 특히 내가 사랑을 어떻게 주고 싶은 그런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 인간적으로는 다 너무 그 갈등이 많고 신뢰할 수가 없고 사이가 벌어져 버리고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되어 갈수록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해. 그래서 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반려동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키우는 이 개만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그렇죠? 그래서
그 반려견이나 반려동물과 나 사이에 그런 아무런 그 조건이 없는 주고받는 그런 대상이 서로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는 아시겠죠? 왜 좋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해요. 아이고 그 뭐 똥 좀 하고 뭐 먹이고 뭐 그런 사람도 못 키워. 아시겠죠? 못 키우면 그 대가가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고독이에요. 그 고독은 나에게 무의미증을 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우리 인간끼리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 다음에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을, 우린 뭐 하나님으로부터는 주로 받죠.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또는 진선미를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실 이 부부 사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부부처럼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이 참 아시겠죠? 혼자 오신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 네. 함께 오신 분들은 그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캐나다에 그 정말 그 캐나디안 로키 이제 미국에도 로키 산맥이 있지만 미국도 로키 콜로라도 주 덴버 뭐 이런 데 가면 경치가 끝내줘요. 근데 이제 캐나다 로키 산맥은 이거는 말도 못하게 웅장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그 국립 캐나다 국립공원, 벤프 국립공원, 조금 제스퍼 국립공원 이렇게 있는데 가면 막 와 멋있어요. 멋있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혼자 갔어. 거기서 캐나다 사람들이 강의를 좀 부탁한다고 해. 한 1,000명 가량 모이는 그 하계 무슨 그 하계 캠프 거기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 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강의가 너무 좋다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캐나다 그 로키 산맥을 산을 구경시키. 그래서 딱 갔는데 거기 가면 그 호수가 있고 호수가 있는데 아이고 그 호수 이름이 레이크 루이즈예요. 레이크 루이즈. 내가 그때까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움을 이제 느끼는데 그때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오지 않았다는 게 그렇게 같이 왔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서로 뭐 아름다운 걸 보고 서로가 어떻게
엄마 이렇게 해줘. 이제 그게 그러니까 혼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느끼면 참 좋다는 때가 뭐 뼈저리게 느꼈어 그때. 아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많이 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전쟁을 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계속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갔다 와요. 이제 전쟁터에 갔다 오면 이 전쟁터에서 워낙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면 심각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걸려요.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월남전 막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날아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 죽음을 막 극심한 공포 속에서 있다가 오니까 모든 게 뭐예요?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행기가 떠서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자기가 전쟁터에 있다고 착각할 정도. 그리고 그 소리가 막 그렇게 듣기가 어려워. 윙 하는 냉장고 소리라든가 무슨 자동차 소리라든가 모든 싫어.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포스트 거기다 이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총탄을 맞아서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 본. 그래가지고 막 그 고통을 심각하게 느껴보니 그래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신드롬이라는 그 사람들은 도시에서 못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이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야생으로 살아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봤죠. 약물 치료 뭐 다 해봤는데 결국 가장 효과를 본 치료가 여기 보면. 이것도 이 뉴스위크 잡지입니다. Bringing dog, 자, bringing here, 치유하기 위하여 개를 이제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개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뭐 가족 결혼 생활도 못해 아시겠죠? 부인도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개하고 서로 짝을 지어 줘서 이러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난대요. 이 사람은 여기 손을 잘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개와 서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통하고
사랑해주고 또 개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래서 그 우리가 반려자 중요하다. 반려자가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반려동물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참으로 유익하다는 사실. 그런데 그 반려 누구이면 제일 좋아? 예? 네? 그게 하나님이면 최고로 좋아. 아시겠죠? 예, 최고로 좋아. 예. 그래서 지난 한 두 시간 동안 강의했던 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즉 그 무조건적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그래서 사랑을 내가 누구 사랑이 필요 사랑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사랑이 필요해. 예. 그리고 다 사랑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어떻게 줘야 될 필요도 있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멀리 구약 시대에는 뭐 이런저런 율법을 주시죠. 어머 이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복잡한 율법을 주시다가 맨 마지막으로 무슨 법을 줘요? 그런 법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려면 각자 자기 기준에서 사랑해봐야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뭐예요? 예, 이거 뭐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 그래서고 그래서 우리 인간끼리는 참 이 인간과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의 사랑의 기준이 같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뭐예요? 스트레스 자체가 무의미증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무의미라는 것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국 진선미의 부재, 즉 무조건적 사랑에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의미증을 해결하는 것이고 해결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선미를 내 삶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고 진선미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진실이 있고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무의미점으로 시작된 스트레스는 해결이 되고,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생긴 우울증은 완전히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의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또는 해결, 결국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과거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나 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경남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거기서 대학 입시를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때가 최고로 행복했던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겠냐? 왜 그렇게 그때가 최고로 행복했을까요? 그때가 내 일생에서 참 잘났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각 사람들이 다 무슨 맛에 산다고? 제잘난 맛에 산다. 그래서 이제 제잘난 맛이라는 것은 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난 진짜 잘났구나 할 때는 내가 진짜로 사랑받는 상태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상태? 부러워하는 상태. 예.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막 부러워하면 나는 사랑받는 거라고 뭐예요?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착각 잘못이야. 그래서 그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그때 뭐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들 묻죠. 야, 상구야, 너는 어느 대학 가니? 그때 이제 대답이 세브란스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야, 그러면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이제 세브란스 간다 해도 별로 안 놀랄 때는 안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제3자가 얼마나 부러워하느냐, 이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만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디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개학을 4월 1일인가 개학을 했나요? 3월 1일인가? 예, 네, 3월 1일.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를 1월 달에 보고, 이제 2월 달인가 보고, 이제 입시, 이제 합격자 발표를 보고, 됐다는 걸 내가 이제 알고, 그 3월 1일 개학날까지가 참 과거,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그 기간이야. 별로. 그럼 계약해서는 안 행복했단 말인가? 계약을 따고 와서 서울을 올라와서 이제 보니까 그때부터 행복하더라고요. 왜? 부러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와, 왜? 다 세브란스 합격한 놈들이요. 그리고 이제 딱 그 분위기를 딱 보니까 뭐 경남 고등학교 최고야. 그런데 뭐 서울 와서 경남 고등학교 가봐야 뭐 상대가 안 돼. 어? 경기 우리는 뭐 여섯 명인가 봐. 근데 뭐 경기 고등학교 뭐 40명이 붙었고 서울 고등학교 뭐 한 20명이 되고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없더라고. 그러니까 불행해지대요. 내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이 되었다는 것에는 똑같은데. 얼마나 부려워하나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무슨 행복이라 부르냐면 상대적 행복. 누가 얼마나 부러워하느냐.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별로 안 행복하고 많이 부러워하면 행복하고 행복이라는 것에 무슨 성이 없어?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성. 그러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도 안 부러워해도 나는 행복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미국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너희들 부러워하건 말건 나는 뭐요? 상관없어. 나는 행복해 죽겠어. 문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여대생이 와서 반지, 예? 다이아 반지. 잡에 우리 약혼자가 해준 반지래.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 반지 그 너무 싼 거야. 그 다이아 뭐 눈꽃만한 것도 돌이. 우리 한국 사람들 반지로 치면 수부다이아밖에 안 되니까 그 수부다이아도 딱 한 개 박힌 거. 하, 여기.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않는데 그 여자는 뭐 때문에 행복해요? 반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반지를 준 그 약혼자의 사랑 때문에. 반지는 그 사랑의 상징일 뿐이야. 그 우리 한국은 어떤 경우에는 사랑보다 반지가 더 중요해, 아시겠어요? 이는 참 안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의 관점은 상당히 상대적이야. 행복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은 뭐 20평, 30평짜리 사는데 나는 50평이라서 행복하다가도 80평짜리 만나면 갑자기 이런 상대적, 그 상대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더 커야 행복하다. 더 비싸야 행복하다. 행복에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
예. 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거라야만 우리는 그때 절대적인 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가지고 이 서울 와서 계약해 가지고 이제 학교를 댕겨 보니까 야, 나는 잘난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행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그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그 경기 고등학교인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를 알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더 이제 얘기를 나누. 이 자식이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실력이 더 좋은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뭐 행복하다는 느낌이 싹 없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를 갔지. 그래서 이제 따라가 봤죠. 그때는 잘 사는 사람들 집이 주로 측축대 위에 있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대문이란 게 있는데 거기 이거 벨을 누르더라고. 부산서는 그거 못 봤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쫓아와서 문을 쫙 열어줬는데 정원이란 게 있대요. 정원. 기가 팍 죽었어. 그 정원을 통과해 보니까 거기에 나무도 있고. 와, 이거는 그때 부산에 우리 집은 방 두 칸밖에 안 됐다고. 그 방이 되고 침실도 되고 응접실도 되고. 그 뭐 기가 팍. 이제 그래도 이제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야, 응접실이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소위 여러분 응접 세트란 말 기억. 요즘은 안 쓰는 말이야. 그 뭐 소파니 뭐 이런 게 이제 응접 세트 팍.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기가 꽉 막힌 게 뭐냐. 피아노가 있다. 부산에서는 개인 집에 피아노? 학교에도 뭐 웬만하면 풍금 정도밖에 없었는데 피아노가 개인 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는 완전히 격차가 뭐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식이 피아노 앞에 탁 앉더니 피아노를 열더니 무슨 곡? 그런데 저는 살맛이 딱 떨어질 때. 제 잘난 맛이 뭐예요? 완전히 소진돼 버리더라고. 죽고 싶더라고요. 뭐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냐?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뭐 다시 딱 떨어지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내가 왜 살지? 네. 인간이란 거는 왜 살까? 이런 아주 추상적인 생각이 떠오르면서 결국은 그 내가 너무너무 잘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났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게 급해지면서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인생이란 것은 이건 아무런 살아야 될 뭐예요? 의미가 없다. 그런데 뭐 이고 잘 산다고 폼 잡아가면서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참 바보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제일 현명한 빨리 죽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왜 걔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인가?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예 뭐 이런 인생은 살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간신히 죽을 각오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 너보다는 잘났다라는 것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요.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은 이 잘나려고 하다가 뭐까지 불사한다? 죽음. 그게 인간이야. 무서운 인간이야. 그 뭐 좀 잘나보려고 하다가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게 구성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것을 남에게 너희들보다 난 더 잘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학위도 있어야 되고 뭔가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뭐까지 바쳐요?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은 뭐가 중요한데 사랑이 중요한데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잘났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무선적 생각, 지극히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의 가치를, 야, 사랑이란 게 이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인간 본연을 바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야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키우는 사람들도 그 사랑이 대단하더라고요. 웬만해서 그 키우기 뭐요 힘든데 그 사람들은 뭐 이런 거는 아무런 그게 무슨 힘들다고 생각을 뭐요 안 하더라고. 그리고 개라고 안 부르고 전부 우리라 부르고 우리 아이들이라 부르고 그 사랑이 지극해요. 제가 한 번은 그 TV를 보니까 그 파리에 그 노숙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노숙자는 이제 주로 어떻게 먹고 사냐 하면 이제 기타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연주하면 사람 가다 듣고 이제 동전 뭐 던져주고 수입이 뭐 진짜 미미하죠. 그래서 이제 간신히 입에 불칠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돈 아주 꼬박꼬박 모아요. 뭐 하려고 모으는지 아세요? 예? 예? 예?
그 반려견이 있는데 그 개가 너무 못 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자 그 뭐냐 고기 통조림을 사는 거야 깡통. 그래 자기는 하나도 안 먹고 다 개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그렇게 돈을 모으는 거야. 그 개에게 주는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그 헌신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래가지고 동전 몇 푼 뭐 해가지고 참 입에 풀칠만 개는 그래가지고 대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개는 소고기 깡통 먹더라고. 그런데 개는 주인하고 나눠 먹을 생각은 없어.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사랑에 대해서 뭐 뉴스타트를 가르친다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말로는 잘 가르치고 있는데 이 딸이 노숙자보다는 사랑이 별로 뭐예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나한테는 그게 뭐예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야. 감동적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낙으로 사는 거야. 그 낙으로. 자기 반려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소고기 통조림 사주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준다고 해도 개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절대적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직은 절대적 행복. 네. 네. 여러분 박수를 이상해. 왜 박수를 안 치시는 이유가 현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네. 그렇죠. 그 사랑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살기로 제가 결심했어요. 그 경기 고등학교 나온 놈 피아노 치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자 죽자 이런 인생 계속 태어나서 공부하 죽도록 공부하고 그때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죽으라 하고 공부시켰어. 연세대학교는 그게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만 해도 대학 가면 뭐 논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논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연세대학교는 안 그랬어요. 연세고등학교를 그랬어. 하여튼 철저히 시키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죽으라고 공부하고 그래가 되면 또 뭐 죽으라고 일해야 되고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뭐, 또, 나이가 들면, 또, 병들고, 그러고, 뭐, 이럴저럴 하다가, 뭐,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다. 자,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에? 그 말이 왜 안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좋았어.
그것은 인생의 사실일 뿐이야.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꼭 같아. 바위에서 물들어지네. 인생은 그렇죠. 사실대로만 보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일하다가 늙었어.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남는 거 없다. 사실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러나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실 살다가 끝나라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죽기 전에 적어도 무엇을 발견해야 돼? 우리 삶의 삶 속에서 진실, 삶의 진실, 그 감사함, 그 아름다움, 결국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게 진실이야. 그게 진실이야. 그렇죠. 사실대로 하면 태어난 게 왜 태어났어요? 그거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갑자기 뭐 잘 자다가 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뭐 후닥닥 후닥닥 씩씩거리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생겨난 애기밖에 아니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면 이거는 결국 나라는 한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뭐예요?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듯이 엄마 자궁 안에서 그 세포 한 개가 나라는 인간. 이 인간이 태어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너여 주시고 싶었어. 그렇게 내가 태어나게 되었다. 아, 이럴 때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의미에 우리는 살맛이 난다. 제잘난 맛, 제잘난 것 때문에 살맛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 아, 그 심오한 의미가 있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죽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만 보면 이제 사실은 죽이는 거죠. 요세미테 폭포, 바위에서 물들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봐버리니까 요즘에도 코도 하나도 좋을 것도 없고 내 인생을 봐도 하나도 좋을 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게 대수냐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질병으로도 회복하는 것도 이렇게 내 인생 자체를 의미 있게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치유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을 자꾸 남의 눈만 의식하게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게, 그 부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 남의 눈 의식한다는 거예요. 남이 안 부러워하면, 사실 그 잘난 맛에 딱 그때 살 때는 누구 만나는 게 제일 불행했게? 서울 의대 붙은 놈 만나면 제일.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그 행복이 완전히 남에 의해서 내 행복이 결정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는 이제 그만하라.
그거 추구하다가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자 그러면 죽자고 결심하고 보니까 서울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같더라고. 저렇게 살겠다고 용을 써서. 그리고 제일 지혜로운 놈은 누구요? 나야. 그때 제가 제일 그 탐닉하고 읽었던 책이 그 독일의 유명한 그 허무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책이다. 아, 니체가 이게 최고야. 이때까지 이 지구상에서. 그 니체가 결국 뭐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나는 죽겠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니체 따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니네들은 니체가 누군 줄도 모르지. 나는 니체 안다고. 이제 이것이 살맛 나더라고. 나는 죽음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다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근데 그 죽는데도 멋있게 죽어야 되겠더라고. 왜? 멋있게 죽어야 안 죽고 남아 있는 바보들이 뭐라 그 이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다. 그게 필요하더라고.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죽었어도 기분 좋을 것 같아. 사람 참 웃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웃겨요. 왜 이렇게 웃기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 정신으로 이 얘기를 다시 돌이켜서 한이 없는 얘기인데 그때는 이 생각들이 다 진지하고 심각한 생각이었어. 그게 왜 그래요? 신들려서 그래, 신들려. 그래서 그래. 그게 딱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그게 참 멋있게 보이고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상구는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죽으려면 멋있는 데 가서 죽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데가 어디겠느냐? 요즘 들이 다 자기들 지역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참 이쁜 데가 한국에 참 많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1962년, 63년 되니까 간이 없었어. 온 전국이 연탄재가 길바닥에 깔리고 뭐 이럴 때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박산사 의상대 사진을 제가 달력에서 봤어. 와, 저기다, 저기. 저기 가서, 그 의상대 그 절벽 있어. 그렇죠. 그래서 푸른 동해바다로 떨어져서 장렬하게 죽으면 내 후배 올 것 같아.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을 딱 세웠어요. 참,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상구, 그러면 참 착한 놈이었는데, 제가 그 착한 놈이 착한 대로 우리 어머니를 고생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고, 때부터 죽는다고 결심했을 때부터는 머리도 안 까요. 이발도 안 해요. 죽는데 무슨 이발이 필요하나. 죽는데 무슨,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대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해야 돼. 죽는데 무슨 목욕을 하느냐. 왜 빨래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완전 노숙자처럼 해가지고 학교에 왔다 갔다 했어. 그 당시에 아마 연세대학교 댕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꼴을 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또 예수 믿는다고 또 뭐예요? 뉴 스타트 한다고 또 우리 어머니 또 속상.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는 서울서 양양 가는 버스가 뭐 일주일에 있었어. 그리고 그때는 뭐 길도 뭐 엉망이 대관령 막 올라갔다 내려가 꼬불꼬불 막 뭐 시간도 뭐 한 열 몇 시간 걸리고 뭐 이런 데였어요. 그때 차비가 있냐?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차비를 마련하고 다음 일요일이면 이제 양양행 버스를 타고 가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요일쯤 돼가지고 독감에 걸렸어. 독감에. 독감에 걸리니까 막 그게 막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 뭐 우울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막 약화되니까 이제 독감이 다 걸렸는데 이제 세게 걸린 거예요. 근데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온 몸이 쑤시는데 막 죽겠더라고. 다가 죽겠다 싶더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만, 내가 나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뭐,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이 자식이. 그, 왜 살고 싶냐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 무조건. 이상하다, 내가 왜 무조건 살고 싶지? 살아야 될 이유는 아무리 봐도 뭐예요? 없는데. 내가 아는 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왜 살고 싶지? 여러분. 그러면, 나 싶은 싶도록 해주는 건 누구요? 그것이 정신님이요. 그것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따져봐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지식으로는 답이 없어. 그런데, 무조건 살고 싶어. 참 이상해 죽겠어. 지식적으로 따지면 죽는 게 맞아. 그럼 한 발 딱 물러서서 보니까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죽는 것이 뭐예요? 오라.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이 내 속에 뭐가 있어? 모순이 있는 거야, 모순.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창피하기도 해. 내가 지금 죽겠다고 버스비까지 부지런히 모아놨는데 독감 걸리니까 죽기가 싫고 이게 뭐냐 이거야. 뭐예요? 웃겨 안 웃겨? 웃겨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현실적으로는 죽기 싫은 게 너무나 맞아. 근데 그게 왜 죽기가 싫은지, 왜 살고 싶은지, 그 이유는 하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싶더라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살아라. 왜? 친구야, 죽지 마. 살아라. 왜? 나는 너를, 너에게 사랑을 주려고 만들었다. 그 이유는 난 모르지. 하나님은 무조건 이 상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살고 싶도록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까지 꽁꽁 앓다가 드디어 일요일이 되니까 전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양양 갈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버스를 안 탔어요. 왜 안 탔냐?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인데 뭔가 또 다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마음을 준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를 내가 이게 뭔지를 알 때까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나를 내가 죽기 싫고 살고 싶어 하게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를 내가 발견할 때까지 살은 보류였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자살은 보류한 채로, 그래서 자살은 실시한다. 그 살고 싶게 하는 그것이 뭔지를 도무지 뭐요? 답이 안 나온다면 그때는 죽는다. 그러다가 드디어 39살 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네. 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그때 내가 독감 걸렸을 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네. 그래서 그때 드디어 자살 취소. 여러분 이번에 이제 뉴스타트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이 조금 깊이 이해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시더라도 2부 세미나를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한마디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아, 하나님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질수록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기 안 남으시더라도 꼭 2부 세미나 강의를 진지하게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들으시는 것만큼 진지하게 들으시고 참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